네, 안녕하십니까. 불작쇼, 불타는 토요일에 작가와 함께하는 토크쇼, 불작쇼 21회네요, 벌써. 오늘은, 개인의 발전도 되게 중요하지만, 꿈이 있으실 거예요. 그래, 나는 나중에, 내 이름을 단 또는 예쁜 카페 하나 만들어서 내 주변 사람들 초대하고 사람과 담소를 나누는 그런 카페 또는 자그마한 식당, 뭐 이런 베이커리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. 또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런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 꼭 있거든요.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. 본인이 계속 모았던 퇴직금을 지킬 수 있는 시간, 망하지 않는 그런 창업할 수 있는 걸 도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소규모 동네 카페를 위한 카페 지안 레시피라는 책을 쓰신 이존서님을 모시고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어우, 잘 생기셨어요. 감사합니다. 이름이 특이해서 많이 물어보죠. 예, 많이 질문을 본명이냐, 하십니다. 뭐 예명이냐, 예. 뭐라 그러세요, 그러면? 저는 이게 네. 예명입니다. 아, 예명이세요? 예. 원래 본명은 따로 있는데, 네. 이 예명도 아버지가 지어주셔가지고, 그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예명은 어떤 의미의 예명입니까? 좀. 원래 제가 이제 어릴 적에 네. 아버지랑 외국에서 지냈었는데, 유아기 때.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저를 존이라고 많이 불렀었어요. 근데 한국에서는 존 하면은 좀 이상하니까. 왜요? 좀 이상하네요, 그죠? 네, 맞네요. 그래서 그래서. 아버지가 존서라고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. 아버님이 되게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서울예대 실내 디자인과 나오셨고, 예. 또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환경건축과 졸업하셨고, 홍대 또 건축대학원에 학업을 이어가고 계시고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공부도 하시면서, 지금 또 창업하는 그런 컨설턴트, 디렉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, 저는 디렉터라고 표현을 어떻게 하고 다른가요? 있습니다. 컨설턴트와 디렉터는? 큰 결은 같은데요. 네. 근데 아무래도 저 혼자서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컨설턴트라는 용어를 들으면은 네. 뭔가 차별점도 떨어지는 것 같고, 이렇게 창업 쪽에 컨설턴트라고 하면은 지금 뭐 프랜차이즈나 약간 부정적인 요소의 이미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네. 저는 좀더 이렇게 아트 쪽에 가까운 디렉터라는 용어를 조금 일부러 사용을 하면서 약간 네. 차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. 예. 이 책은 이제 창업하는 분들 디자인만을 위한 책이 아니고요. 책이 아니고 어떻게 창업하는가. 그러니까 그런 거죠. 저도 학생들 저희 이제 쇼스트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소개를 하거나 취업을 할때딱 이력서를 딱 봤을 때요. 몇초 보는 줄 아세요? 이력 담당자가? 혹시 류경선님 이력서 많이 보시죠? 얼마나 보십니까? 이렇게 한천 통이 왔다 그러면 얼마나 보세요? 느낌은 1분 이내로. 그렇죠. 맞습니다. 1분은 많이 잡으신 거고, 저는 10초 봤거든요. 그러니까 딱 보면 컨셉이 나와요.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가 딱 나와요. 저는 가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. 첫인상. 이 컨셉이 뭐냐는 거죠. 이 카페가 추구하는 게 베이커리냐, 아니면 커피 먹는 집이냐, 아니면 뭔가 있잖아요. 아니면 편안한 의자가 있느냐, 테이크아웃이냐 있을 때 테이크아웃도 어떤 분위기, 뭐 가격이냐. 양으로 선거할 때 있으면 저기 마약 커피라고 이만큼 줘요. 그 집은 무조건 양이야. 두잔 사면 한잔 공짜. 이것도 컨셉이거든요. 그런 그 카페나 가게에 왔을 때 그런 컨셉 부분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, 우리는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하죠. 그런 컨셉은 뭐냐, 또 어떻게 할 거냐, 고객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기본적인 부분에 물음을 던지고 있고요. 결국에는 이제 디자인인데, 디자인을 잘하는 방법에서 3D로 본인의 이제 노하우입니다. 역시 이거는 진짜 돈 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걸 함부로 이렇게 공개하는 게 아닌데, 이렇게 기본적인 3D 컨셉과 또 뒤에는 성공한 디자인들에 대한 요런 그 사진이 쫙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저도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. 자, 이